배성재 예체. 아 근데 정말 특이하게 제 배성재란 이름이 드라마에 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 진짜? 황금의 제국이라고 저 SBS 드라마였는데 최성재라는 배역이 아 배신은 아니었고 어 최성재였는데 출생의 비밀로 알고 보니 배씨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아 진짜 그래서 드라마 중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이 사람의 정체를 고수 씨가 딱 드러내는 누가 그 짤을 보내줬어요. 아 진짜? 근데 고수 씨가 진짜 밥을 먹다가 그 잘생긴 얼굴로 어 그래 배성재.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한다는구나. 걱정은 놓으려. 친자가 아니라고 판결이 난들 어쩌겠니.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배성재. 그렇게 부르더구나. 너를 배성재라고. 오늘 페이는 빠지렴. 쉬렴, 성재야. 최성재. 아니, 이제 배성재가 되겠네.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할 거예요. 그 전에 집에서 나가는 게 좋겠네요. 성재방은 헐어서 옷방으로 쓰려고요. 고수가 이름 불러준 배성재입니다, 여러분. 아, 작가가 신만희 작가 아닌가요?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그 굉장히 대단한 작가분이신데 제가 성함이 잘 기억 안 나네. 아, 최성재 텐으로 바꾸자고 하시면 있고.